옥천의 한 도시락 반찬 전문 식품 업체는 전체 30여 명의 직원 중 절반 이상이 65세 이상의 고령 여성입니다. 은퇴 이후 9년째 한 직장에서 일을 하는 69살의 정완자 씨는 가족과 자신을 돌보며 다닐 수 있는 직장이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외출과 휴가가 자유롭기 때문에 크고 작은 집안일을 처리하기에도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저같이 나이 많은 사람들 일하고 싶어도 다른 데서는 잘 안 받아주잖아요. 근데 우리 회사는 체력이 받쳐주고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다면 계속 근무할 수가 있고. 배우자 등 가족 환자 비율이 높아질 나이에 직장 일을 병행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이 식품 회사는 가족을 위한 휴직이나 자신을 위한 병가 사용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남편의 질병으로 휴직을 했던 차옥자 씨는 돌아올 직장이 있어 큰 걱정을 덜었다고 밝혔습니다. 남편이 투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병원에를 자주 갑니다. 그러면 말씀을 하면 얼른 선뜻 다녀오라고 하고. 업체 측은 고령인 여성 직원들의 건강을 감안해 직원들과 정한 휴식 시간을 철저히 지키고 교통이 불편한 농촌 지역의 특성상 통근 버스도 지원합니다. 10년 이상 장기 근속 직원에게는 인센티브도 지급합니다. 식품이라는 게 사람과 정성이 들어가지 않으면 품질이 제대로 나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뭐 집에 가정과 일터가 혼연일체된 분위기를 가져야만이 좋은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65세 이상 노년층의 경제활동 인구는 336만 명으로 일하는 노인 비율이 36%를 넘어서 이들을 위한 워라벨도 사회적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CJB 장원석입니다.